1장부터 15절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며칠 전에 전도요 시내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희한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소문난 맛집을 찾아서 줄을 늘어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극장 공연을 찾아서 그렇게 줄을 길게 늘어선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복권 사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참 희한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안 돼서 또 가보니까 그 다음 집에도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에는 2회 복권 2등 두 번 당첨된 집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면서 복권을 사려고 늘어서 있는 표정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권 사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하다. 그들의 얼굴에 말이죠. 표정을 보니까 표정에 별 변화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피난민의 행렬의 모습이랄까? 저는 그런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남자, 여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면서 그 복권 당첨되길 그것을 오직 자기의 희망으로 찾고 그렇게 늘어서 있는 그 모습에서 답답함, 이 시대가 정말 답답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관한 기사가 미국에 떴다는 미국에 보도가 되었다는데 무슨 기사인가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공무원 시험 보려고 노량진에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열공 중인 그 모습을 외국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를 하였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희한한 나라다 라고 소개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오직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는 것이 일생 최대의 기회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 모든 것을 내걸고 공부하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것이 외국 기자들의 눈에 볼 때는 희한하게 비춰졌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씩 답답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공무원의 어떤 그 전문적인 적성에 맞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겠습니까? 또 그 청년들이 정말 공무원이 좋아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여러 직업을 전전해 봐도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고 해도 직업을 찾을 길이 없기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공무원, 그나마 공무원 9급이라도 그 공무원 합격하려고 수십만의 청년들이 2년이고 3년이고 길게 5년이고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젊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 어떻습니까? 답답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어디선가 희망이 없어서 마치 구조선을 기다리는 피난민들처럼 그 오지 않을 막막한 언제 올지 모를 구조선 언제 올지 모를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표정을 복권 사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과 또 공무원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시대가 된 이유가 원래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 말고도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복권 말고도 충분히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지혜가 있다면 복권이 아닌 정말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며 거기에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사방이 막혀버린 듯이 그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막연한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혜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말이죠. 단순한 지능이 아닐 것입니다. 지능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라, 또 많은 지식을 갖추라, 또 좋은 그런 정보를 알라고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혜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단순한 지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지혜는 삶의 모든 조건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샀지만 효과는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가성비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성비가 좋은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좋은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도 가성비가 좋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열악한 처지와 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으면 그 인생은 가성비가 최대한으로 발휘할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성비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인생 최고의 가성비, 인생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인생을 멋지고 훌륭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너희 인생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인생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라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를 갖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 성경을 좀 원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원어를 검색할 수 있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플 중에서 원어를 검색하는 그 어플을 사용해서 보니까 이 지혜가 이 주의한다는 말이 블레포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눈꺼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눈꺼풀. 자, 눈꺼풀이 주의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잠자지 않고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떠 있는 상태가 주의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눈꺼풀이라는 그 원어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고기를 그리스도인의 표시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기 또 이렇게 깊은 또 이 눈꺼풀과 연관되는 의미가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물고기에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고기는 어떠한 모임인지 물고기는 늘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금붕어가 얼마나 이 집중력이 좋은지 무려 9초 동안 집중력을 발휘한대요. 9초면 짧은 순간이잖아요. 제가 왜 물고기가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했냐고 발휘하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1시간이요? 2시간이요? 아니요. 8초예요. 8초. 사람은 8초밖에 집중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는 쉬지 않고 9초 동안이나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싯바늘을 집어넣고 고기가 무는데 그게 멍청해서 무는 게 아니에요. 9초 동안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보다가 문 건데 걸린 거죠. 그러니까 금붕어가 잡혔다고 해서 낚싯바늘에 고기가 잡혔다고 해서 그거 뭐 물고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사람보다 1초는 더 집중해서 본 다음에 무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덥석
물고 믿기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자, 그런데 이 물고기는 말이죠. 그리고 물고 무슨 얘기입니다. 물고기는 늘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뜬 상태로 사실 잠을 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눈을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라라는 말이 깨어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들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깨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훌훌 다 잠을 자고 그렇게 다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아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그렇게 탄식하신 말씀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왜 잠을 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십자가를 지는 정말 막중한 결단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 막중한 기도를 드렸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깊은 잠에 빠져서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날 피곤하게 됐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한 정말 처절한 사명 감당하려는 그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바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셨고 제자들은 철저히 육적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는 주의할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영적인 생명이 되어져서 깨어서 우리는 주의하여 지혜를 갖는 그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깨어있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 여러분 세월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악하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월, 때 같은 말이죠. 그러나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전능자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문명 속에서 그 문명의 저자로서 있던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를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라도 소원도 있고 그 조각 문명 바닥에 대리석도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나이키 문의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에베소의 문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문명이에요.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번창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그들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었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왜 악해야 되는지 왜 선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는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사회라고 그러죠. 후기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 물음 앞에 나 자신이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인데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면 되지? 하나님이 없는데 왜 내가 굳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도 사용할 수 있고 부도덕한 것도 저질러서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게 이득이 되면 그것이 내게 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참 많은 사회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하다라고 하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만이 악과 선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월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 되지 시간을 아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기를 정말 주위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남들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신화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신화는 다 거짓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이다.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지라르죠. 이 사람 말하기를 내가 욕망하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내가 욕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래서 남들이 근사한 차,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모방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할 때 진리를 알 때만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알 때만이 내가 원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세월을 아낄 이유를 발견한 사람만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세월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 지혜 있는 자라 되라가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가성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